자,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276쪽의 발해입니다. 발해 276쪽이요. 이 발해는 정치문화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발해 건국은 알다시피 698년도에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는데, 원래는 진국이었죠. 진국, 그지? 진국. 698년도에 진국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발해군왕이라고 책봉을 받아요, 당나라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발해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데, 이거는 713년부터 이제 발해라고 칭해서, 언제 망하냐면 926년에 망하죠. 그럼 진국에서 발해라고 명칭을 바꾼 사람은 어쨌든 간에 고왕이란 말이죠. 고왕 대조영, 그치? 그래서 발해가 북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신라가 있었지, 그치? 예, 신라. 우리 이제 신라, 여긴 중대하고 하대가 되는데, 그래서, 남북국 시대다라고 표현한 사람. 요거를 남북국이라고 해야 한다. 라는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은 18세기의 유득공이죠. 그죠? 유득공, 실학자. 발해고라는 책에서 최초로 언급했어요. 발해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남북한으로 돼 있는데, 남북국 시대라고 228년 정도 같이 존속한 나라거든요. 하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라고 했지. 단 발해를 최초로 민족사로 인식한, 우리 민족의 역사다. 아, 민족사로 인식하고 서술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남북국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최초로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서술한 책은 제왕운기입니다. 아, 제왕운기. 요거는 13세기에 이승휴가 쓴, 아, 이승휴. 1287년도에 충렬왕 때. 그러니까 요건 좀 조심해서 보세요. 남북국 시대라는 말은 너무나 뭐 여러분 익숙할 겁니다. 요건 유득공이 최초로 한 말이고 18세기에. 반면에 고려시대에 13세기 충렬왕 때 이승휴는 제왕운기에서 발해를 우리 민족사로 최초로 인식하고 책에 서술했다라는 점, 남북국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물론 신라 시기에도 북국이라고 표현한 적은 있습니다. 발해를. 근데 그 같이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으니까. 자, 발해에서 여러 15대 왕까지 있지만 의미 있는 왕은 딱 고왕, 무왕, 문왕, 뭐 다 부자지간에 이렇게 쭉 이어져. 그런 다음에 5대 성왕, 그 다음에 저기 10대 9세기 선왕, 이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왕 중에서는. 자, 그래서 276쪽은 발해를 한번 보세요. 발해를 보시면 신라보다 무려 4배 정도나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발해인데, 처음에는 동모산에서 건국을 했죠. 동모산에서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동모산 찾으셨죠? 그 다음에 상경 용천부에 이제 도읍을 했다가 중경 현덕부로 옮겨가는데, 중경 현덕부로 옮겨간 게 무왕인지 문왕인지 사료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중국 사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확정할 수 없어요. 단 무왕 때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이건 추론일 뿐입니다. 그렇게 시험 못 내고, 단 중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발해하고 신라의 개념이라면, 발해는 무려 이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연해주도 포함해서, 여기가 동모산이라 그러면 동모산에서 처음에 상경으로 갔다가 상경, 그 다음에 상경에서 중경, 중경. 이건 누군지 모른다. 중경에서 다시 상경 천도한 사람이 있어요. 상경으로 천도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문왕입니다. 문왕 때. 그 다음에 상경에서 문왕 때는 동경 용원부로 또 천도했어. 이것도 문왕이야. 문왕. 그런데 동경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상경으로 천도한 사람이 있거든. 그건 성왕입니다. 성왕. 5대 왕이에요. 5대 성왕 때. 그러니까 문왕은 상경 천도했다. 맞죠? 동경 천도했다. 맞죠? 그런데 성왕도 상경 천도했다고는 맞을 수 있는데, 동경에서 상경으로 간 거고 문왕은 중경에서 상경으로 간 거예요.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수도 계속 상경에서 망할 때까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동림보부터 원산만까지 국경선이라면 여긴 당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발해가 되는 것이고, 발해, 여기는 신라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8세기에는 일본 놈들도 국호를 일본이라고 씁니다. 그전에는 일본 여왕이었고 왜였는데, 그냥
자, 그래서 이건 대외관계는 좀 이따 보더라도 발해 왕들 중에서는 고왕, 무왕, 문왕, 그런 다음에 5대 성왕, 천도 때문에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0대 9세기 이제 선왕 때 편선자를 씁니다. 자, 고왕은 처음 높을 꽃자를 써가지고 시호가 세웠으니까 그렇게 추전한 것이고, 무왕은 뭘 자랐겠어요? 명칭상 전쟁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당과 적대적인 관계, 신라와 대립관계 뭐 이렇단 말이죠. 반면에 문왕은 뭘 열심히 했겠느냐? 문치에 치중했기 때문에 당과 친선관계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의 문물을 많이 수용했을 것이다. 당의 삼성육부체제를 수용해서 발해도 삼성육부체제인 것은 문왕 때 완성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신라고도 친선관계로 교류하는 것도 문왕 때구나. 그래서 신라도라고 하는 39개 상설 여기 설치되어 있다는 점 아주 중요하죠. 문왕 때. 또 문왕 때는 황제를 자처해서 황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 계승의식은 무왕 문왕 다 쓸 수 있는데 고려 왕을 자칭했다. 또는 일본에서도 발해 보낸 국서에 보니까 외교문서에 고려국왕, 고려왕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점을 다른 나라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왕은 무슨 선자냐면 펼선자입니다. 사방을 겁나게 폈다. 그러니까 가장 완성됐을 때에, 전국이 완성됐을 때에 지방제도가 확립될 거니까 5경 15부 62주를 편지하는 것은 선왕 때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붙여준 칭호가 발해만 동쪽의 융성한 나라, 아주 큰 나라, 이런 의미의 칭호는 선왕 때 붙여진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276쪽에 발해 건국부터 해가지고 고구려 유민의 이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천문령 전투, 여기서 이제 당군과 싸워서 크게 이겼다, 요거 하나 좀 3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대조영이 진국이라고 해서 건국을 하고, 연호를 천통이라고 했다. 천통, 하늘에서 받은 정통이다, 이런 의미로 천통. 천자가 들어가는 거는 처음에는 오픈한 사람한테는 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발해 천통, 그 다음에 고려는 태조 왕건 때 천수, 또 묘청은 천계라고 썼습니다. 천계, 하늘이 열렸다. 서경천도 운동할 때. 자, 그 다음에 277쪽에 대조영의 출신 읽어보시고요. 한국 역사로서의 발해사의 성격이 어딘지 이것도 한번 보시고 체크. 그 다음에 밑에 사료, 유두공의 발해사 인식. 요거 별표, 요거는 별표해야 돼. 발해고에 고려가 발해사를 편찬하자는 것을 보면 고려가 국세를 떨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옛날에는 고씨가 북에서 고구려를, 부여씨가 서남에서 백제를, 박석 김씨가 동남에서 신라를 각각 세웠으니 이것이 삼국이다. 여기에 반드시 삼국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고려가 편찬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남북국이라는 말 발해고에서 처음 나왔죠.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오케이. 자, 건국처의 국제관계, 이건 이제 왕별로 한번 볼게요. 고왕 때도 당나라하고는 친선, 그 다음에 신라하고도 친선 관계입니다. 서로 교류해요. 무왕 때 이제 당신라와 안 좋은 거지. 돌궐하고 당과 발해 사이에 껴있는 게 돌궐인데 돌궐하고는 계속 친선 교류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일본하고도 계속 교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남북한 관계로 보면 딱 좋은 거죠. 항상 교류한 것도 아니고 활발히 교류한 것도 아니고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고 왕에 따라 다릅니다. 교류는 있었는데 소원하였다, 이런 식의 표현이어야 돼. 그러니까 고왕 때는 신라하고도 교류했다, 당하고 교류했다. 그러니까 발해 군왕이라고 칭호를 받았고 책봉을. 반면에 무왕 때는 안 좋았다는 얘기죠. 당하고 전쟁까지 했으니까. 신라하고도 전쟁했고, 문왕 때는 다시 또 친선관계를 유지하더라. 당과 신라와 계속. 그러니까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건데, 발해 고왕 때는 찬통이라고 그랬죠. 무왕 때는 인안. 이 독자적 연호 사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과 대등하다는 자주의식의 표현, 또 왕권 강화, 이런 의미가 있는데 무왕 때 인안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고려국이라고 자처하진 않았지만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흑수부 말갈 공격했다는 거 3번 체크하시고,
4번하고 그 다음에 흑수봉알가를 공격 명령을 내렸는데 동생 대문예가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결국은 나중에 당나라에 투항합니다. 당나라에 투항해서 당나라에서는 너 잘했다 해가지고 계속 당나라에 있으면서 자기 형인 무왕을 씹어대게 해. 그래가지고 무왕은 빡돌아가지고 외교적인 노력을 합니다. 야 내 동생 보내 했는데 안 보내 계속 씹어 해가지고 이제 씹으니까 이런 시에서 장군 장문휴를 보내가지고 산둥반도 떵저우 여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발해에서 당을 공격하다 보니까 당에서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신라를 압박해가지고 야 너 밑에서 쳐 해가지고 신라한테 압력을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 상황을 대외관계를 적시를 하면 이렇습니다. 당과 발해와 관계에 있어서 발해와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냐 왕에 따라 다르다. 고왕 때 교류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발해 군왕이라고 칭했으니까 발해 군왕 책봉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무왕 때 안 친했다. 그 다음에 문왕 이후에 다시 친했다. 그지? 문왕. 이게 다 8세기입니다. 8세기, 뭐 7세기, 저 7세기 말 8세기 초, 그다음 8세기 전반, 8세기 중후반, 문왕 때 친선. 이렇게, 예, 문왕 이후에. 요거 좀 명심하시고. 고왕 때 안 좋았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무왕 때. 그래서 무왕 때 당을 공격하다 보니까 당에서는, 일단, 선빵. 그지? 예, 선빵, 선공, 장문유 장군으로 알고, 산등반도 떵쪽으로 공격하게 하고, 자 그리고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당은 이재 정책을 씁니다. 이재 정책을 써서 써 있자 뭐뭇을 가지고 오랑캐를 가지고 제압한다. 오랑캐를 제압하겠다 이런 의미여서 여기서 오랑캐는 신라예요. 신라로 하여금 다른 오랑캐인 발해를 제압하게 하겠다. 이재 정책으로 압박을 넣어. 야 인마 너 공격해 해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신라에서 발해를 공격한 적도 있는데 실패합니다. 이게 3번 공격. 자 그렇다면 서로 대립관계였다는 건 다 알겠는데 발해 어느 왕 때? 무왕 때 얘기입니다. 이게 무왕은 알겠죠? 그럼 신라 어느 왕 때냐 이게? 이게 신라 성덕대왕 때예요. 성덕왕 때 정확하게 733년 이때 근데 폭설로 신라군이 실패하고 겁나게 죽지. 단 문왕 때는 다시 친선관계를 유지해서 당과도 친선관계고 신라도 친선관계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무왕 때는 당 신라하고 다 대립관계였다. 그러면 발해에서 남경 남해부가 남경 역인데 신라 천정군까지 39개 상설역이 있는데 오늘날 금강산 가는 육로 관광 루트 요거는 바로 발해 신라도구나. 신라도 39개 상설역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 물론 기차역은 아니죠. 마차역이지. 문왕 때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발해하고 일본은 동경에서 일본으로 가는 거점이 생기거든. 동경용원부 이걸 일본도라 그럽니다. 일본도 그건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물론 신라하고도 일본은 교류합니다. 어떤 면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인 차원에서 교류하더라. 신라에서도 전라남도 영암이라든가 청해라든가 이런 데서 산둥반도 떵저우, 밍저우, 항저우, 쑤저우 이런 데로 이렇게 가는 거고 이슬람 상인들이 울산으로 오기도 한다. 여기 제주 아일랜드, 제주 아일랜드. 일본 애들은 곧장 가다가 시장 표류하고 뒤져야 되는데 그러기 어려우니까 거점이 있어. 어디 청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산둥반도로 가는. 이 대표적으로 이제 엔닌이라는 승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기행문이 입당 당에 들어가서 구법 불법을 구하는 순리의 행기라는 걸 남겨요. 여기에 보면은 장보고 얘기 장보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와 신라 사람들이 겁나게 귀족들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신라에서 사치금지령 누구라고? 흥덕왕 때 사치금지령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자, 그 다음에 5번도 요서 동그라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했다는 거. 아, 무왕 때. 대당 강경책. 장문유 6번. 장문유 장군을 보내서 산둥반도 떵쪼우를 공격하고. 당에서는 오히려
신라에게 군사적 압력을 넣어가지고 발해를 공격하게 됐는데 결국은 청덕대왕 때 공격하긴 했는데 폭설로 추위와 눈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실패.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문왕 나옵니다. 문왕. 문왕은 대흥, 보력, 대흥 이렇게 연호를 돌렸었어요. 대흥 알아야 돼. 대흥, 보력. 다시 또 대흥이라고 썼고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천도했다가 다시 또 동경천도, 그러니까 상경천도와 동경천도 있다는 얘기죠. 요거 좀 알아줘. 그러니까 문왕 때는 상경천도 했더라. 이 상경천도란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천도한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동경용원부로 또 천도했기 때문에 동경천도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경에서 동경으로 간 거죠. 상경에서 동경으로 이렇게 간 건데 나중에 성왕 때는 선왕이 아니에요. 성왕 때 다시 상경천도 하더라. 최종적입니다. 상경으로 도읍을 옮기는데 이거는 어디서? 동경에서 상경으로 갔다는 얘기야. 동경에서 상경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상경천도 상경천도 쓸 수 있는데 어디서 갔는지는 다른 거죠. 문왕 때는 중경에서 상경으로, 성왕 때는 동경에서 상경으로 갔다. 여기 마지막 천도입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보세요.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조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문왕 때는 친당정책 권하죠. 그러니까 삼성육부, 그 다음에 발해국왕이라고 또 책봉을 받아. 그러니까 대조영 때는 발해군왕이라고 책봉을 받고 좀 더 국가로 인정받은 것. 이것은 이제 문왕 때구나. 발해국왕이라 동그라미. 발해국왕. 발해군왕은 대조영 고왕 때. 발해국왕으로 올려 책봉받은 것은 문왕 때. 신라도. 신라에서 발해로 가는 상설교통로 신라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5번도 천손님을 표방하고 황제국을 자처했다. 그렇게 적으셔야 돼. 황제를 자처한 사람. 그러니까 문왕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왕은 이런 천도 문제도 있지만 황제를 자처했고 황제 자처. 또 문왕 때 있었던 일 중에는 전륜성왕을 자처합니다. 전륜성왕을 자처했다. 불교식 포교군주 이런 의미가 전륜성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륜성왕을 자처한 사람은 3명 있습니다. 문왕도 있고 플러스 누구도 있냐면 신라 진흥왕도 그래요. 진흥왕. 백제도 누가 있냐면 백제 성왕이 그렇습니다. 성왕. 전륜성왕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륜성왕을 자처한 사람은 문왕, 발해, 신라 진흥왕, 백제 성왕. 이 3명이 불교식 포교군주의 명칭인 전륜성왕을 자처한 사람이다. 또 황제를 자처해서 황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황상 라는 표현하고 또 고구려 계승의식 고려국 왕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무왕도 고구려 계승의식이라고 쓸 수는 있는데 고려국 왕이라고 자처하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표현해 준 것 그것은 문왕 때 일이다. 또 문체에 치중했으니까 주자감을 설치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왕, 이건 펼선자, 이건 10대인데, 9세기, 최대판도입니다. 건흥이라고, 이게 대인수인데, 건흥. 이건 건흥은 새롭게 세워서 중흥시켰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선왕은 족보가 대조영의 동생인 대야발이라고 있는데, 그 대야발의 후손입니다. 대조영의 후손이 아니고, 대야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방계 쪽에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해동성국 체크. 발해만 동쪽의 아주 성대한 나라라는 칭호를 바로 요때 받았다는 거. 선왕. 그 다음에 흑수부 말갈. 3번에 완전 복속시켰다는 거. 또 요동지방에서 요동까지 진출하고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편지한 것은 선왕 때다. 오케이. 그러면 맨 아래 석차 쟁장 사건 같은 거. 발해와 신라와 관계 있죠? 이건 뭐냐면 요 관계가 바로 신라하고 발해 관계가 바로 세모 관계로 해줘야 돼. 세모 관계였던 것의 근거는 뭐냐면 1번 교류가 있을 때도 있었다. 그건 어느 때냐? 이거는 신라도라는 걸 통해서 39개 상설 여기 설치돼 있다는 거. 뭐 문왕 때
두 번째 경쟁 관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경쟁 관계이기도 했다. 그게 바로 석차 쟁장 사건이라든가 석차 자리 싸움이야. 석차 쟁장 사건. 사신단 자리 다툼. 발해에서도 당나라의 사신을 파견하고 신라에서도 당나라의 사신 파견했는데 황제 가까운 좌석을 배석받기 위해서 티격거렸다는 거예요. 석차 자리 석자 자리 차례를 차지하기 위해서 쟁장 다퉜다. 또 하나 등재서열 사건이 있습니다. 등재서열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빈공과에 신라인도 합격하고 발해인도 합격하는데 발해인이 수석을 차지한 적도 물론 있는데 신라 사람들이 이제 수석은 더 많이 했어요. 합격을 더 많이 했고 근데 발해에서 로비했단 말이야. 우리 1등으로 해줘 뭐 이렇게 중국 애들이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줬어요. 우리 말 잘 들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이용하기만 했는데 어쨌든 등재서열 사건 빈공과의 합격의 어떤 순위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였던 거를 등재서열 사건이라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립한 적도 있단 말이죠. 대립. 당연히 발해에서는 누구라 그랬어요? 발해의 무왕 때 이건 뻔한 거죠. 무왕 때 특히 이건 좀 지워버리고 발해 무왕 때 어디를 먼저 선빵 때렸다? 땅나라 당당당당당당당당 그치? 예, 선빵 선공 장문휴 떠올리면 되죠. 장문 산뚱반다 땅짜우 여기를 공격하니까 당은 신라를 압박하더라. 압박 신라는 공격하더라. 그지? 실패하더라. 그래서 대립관계였다는 얘기인데 그지? 그럼 신라는 어느 왕 때라 그랬습니까? 성덕대왕 때요. 성덕대왕 성덕왕. 그러니까 요걸 이제 시험 문제 낸 적도 있어. 발해가 이렇게 당을 치고 할 때의 신라의 상황을 물어봤다고. 그럼 신라 성덕대왕 때는 정전을 지급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성덕대왕 때는 있었으니까 이런 거. 또 어떤 종을 주제했다? 현존 가장 오래된 신라 동종인 우리나라의 상원사 동종도 주제했다.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다 있었다. 그러니까 세모 관계로 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279쪽 넘기세요. 넘겨서 이제 280쪽에 발해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926년에 발해가 멸망하는 것은 거란의 침략 또 하나 백두산 화산 폭발 요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는데 백두산이 한 지구상에서 서기 전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간에 서기 전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대 규모의 폭발이 백두산 화산 폭발이 바로 917년에서 930년 사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미국의 뭐 애리조나 대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대학에서 시료 샘플 채취해가지고 축적된 분진이라든가 이거 확인해봤더니 그 편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발해가 멸망한 시점이 그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민심 이반을 가져왔을 것이고 그 화산 분진이 일본으로까지 건너가가지고 무려 일본에 30cm 이상의 분진 쌓인 게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냥 간절히 바라는 것은 화산 폭발이 만약에 백두산이 된다 그러면 용암은 중국 쪽으로 가고 화산재는 다시 또 일본 쪽발이 쪽으로 가가지고 일본의 전자산업 다 작살나고 한 50cm 정도의 화산재가 또 쌓이면 그 다음에 한 진도 30 정도의 지진에다가 일본 내부의 화산 폭발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쓰나미로 반이 잠겨버리는 자연재해로 이렇게 없어지는 게 가장 타당하죠. 전쟁 안 하더라도 행복한 상상이다. 자 그런 다음에 발해가 망한 다음에 거란족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 거란의 통일왕조가 발해 지역에서 건국되지 않았다는 점 요거는 살기가 어려웠다는 반증이죠. 그럼 이제 발해가 망한 다음에 발해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하겠지. 280쪽 맨 아래 그래서 오사국이라든가 또 흑요국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안국이라든가 오른쪽에 나오죠. 이런 건 모두 발해 유민들이 세운 압록강 중류지역에 세웠던 나라 이름이다. 뭐 얼마 안 가지만 자 그래놓고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고려가
발해가 망하기 전에 건국이 되죠. 918년에 건국되니까 태조 왕건은 이 거란이 사신을 보내고 낙타를 보냈는데도 이 새끼들건 우리 형제를 죽였다 멸망시켰다 해가지고 짐승 같은 나라의 의관 제도를 품받지 말라 후녀십제도 남기듯이 또 태조 살아있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사신을 섬으로 유배 보냅니다. 섬을 가져왔는데 원래 전쟁 시기에도 사신은 죽이는 게 아닌 게 관례죠. 근데 선물 가져왔는데 사신을 섬으로 유배 보냈고 낙타 50피를 만부교라는 다리에 대롱대롱 매달아서 굶겨 죽여. 요게 바로 태조의 대거란 강경정책이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발해 유민들이 세운 나라 이름, 그런 정도만 좀 봐주세요. 오케이? 예스. 넘기세요. 자, 그럼 이제 282쪽으로 가시면 발해 통치 체제가 나오는데, 발해 정치에 의미 있는 거는, 이런 삼성육부 체제를 수용했다는 것은 어느 왕? 문왕 때다. 그지? 당과 친선이니까. 그런데 운영상 이원적으로 지배했고 육부 명칭이 독자적인 명칭을 썼다는 점 요게 독자성이에요. 또 오른쪽에 보면 왕 밑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고 있죠. 발해 삼성입니다.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건 이제 당나라 관제인데 정당성의 짱관이 대내상이라고 그래. 대내상. 근데 이 정당성이 가장 높은데 그 밑에 좌상과 우상, 그 좌사정, 우사정이 있어서 충인의부를 좌사정이 이끌고 지의 신부 육부 중에 세 개를 우사정이 담당을 하더라. 그래서 이원적으로 운영했다는 거예요. 운영상 독자성. 또 하나 발해는 중국의 이호 예병 형 공부 같은 명칭을 쓰지 않고 육부 형식은 같으나 명칭을 충인의 지의 신 이런 유교식 명칭을 독자적으로 썼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이 두 가지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선조성 간언하는 곳이기도 해. 요 이제 직언 간언, 간의라는 관직이 있습니다. 또 간이라는 관직자는 직언 비판하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뭐 중대성도 있고 그 밑에 중정대 이거는 감찰, 문적원 이건 도서출판기구, 주자감 국립대학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중앙 관직 보고 중정대 감찰부서 중요하게 보시라 그랬어. 신라 사정부, 고려 어사대, 조선 사헌부 같은 맥락이다. 그 밑에 있는 일곱 개 관청 있죠? 그건 따로 보지 마세요. 문적원 지금 했고 주자감 이거 다 했고 간관, 밑에 나오지, 그지? 간관 체크. 선조성의 구성이 좌상시와 간의 이런 게 있는데 간의가 바로 동그라미, 간관입니다. 직언 비판하는 관직.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 간관의 두 번째도 체크하세요. 발해는 처음으로 간관과 대관을 따로 구분하여 설치했다. 여기서 간관은 선조성 내의 간의라는 애들이고 대관은 어사대에 해당되는 곧 중정대가 바로 대관입니다. 감찰부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 어느 나라가 최초냐? 발해가 최초입니다. 알았죠?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오경 중에 고구려 5부처럼 오경 체제인데 여기에 고구려는 물론 경은 3경 체제지만 상경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도읍터였고 그 다음에 중경 현덕부로 옮긴 건 누군지 모르지만 중경에서 다시 상경천도는 문왕 때 상경에서 동경천도 문왕 때 근데 동경에서 최종적으로 상경천도는 성왕 때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는 거점은 주로 이제 동경 용원부고요. 신라로 가는 거점은 남경 남해부. 여기가 이제 신라로 가는 거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5경 15부 62주 이렇게 나뉘고 15부의 짱들을 도독이라고 그러고 62주의 짱을 자사. 조심하세요. 주 단위가 신라의 주 단위하고 같은 게 아니죠. 예컨대 부 이런 개념이 이제 신라의 주의 개념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현, 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주로 피 지배층은 말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이원적인 민족 구성인 거 알죠. 지배층은 고구려계가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에 피 지배층은 말갈족이 많다. 물론 고구려인도 피 지배층이 있죠. 고구려인이라고 다 귀족은 아니니까. 또 지배층 내에서도 말갈족도 있죠. 근데 적다는 얘기지. 일본에 보낸 사신들 성씨를 분석해보니까 고구려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배층은 고구려계가 많지만 그럼 전 주민의 발해라는 국가의 인구 구성은 말갈족이 더 많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단 지배층 자체만 볼 때는 고구려인이 더 많았다는 거고 군사 조직으로는 중앙군 10 위에 동그라미 이건 중앙군에다가 포인트
신라는 십정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건 지방군이라고 그랬고 발해는 이건 10위가 중앙군입니다. 지방군은 뭐 크게 볼 필요 없고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고 오른쪽에 이제 283쪽에 발해 경제가 나와요. 발해 경제도 아유 야 230년 가까이 존속한 나라인데 경제에서는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또 무역 다 있겠죠. 근데 고구려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반농 반목하겠죠.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농사 짓는다 하더라도 벼농사가 있다. 반농사지만 벼농사가 일부 지역에서도 있고 조세제도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라와 비슷했을 것이다. 발해산업, 농업, 반농사 중심이지만 포인트는 니은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시행했다. 아유 당연하지. 그 다음에 목축업이 또 뛰어나서 솔빈부, 오경 15부 중에 그 15부 중에 솔빈부는 명마 생산이 뛰어났대. 적토마가 여기서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상업은 항상 중심지 도심에서 먼저 발전하는 것이 발달하는 게 상업이니까 여기서도 상경 용천부 여기가 이제 상업의 중심지가 될 거고 니은체크하세요. 현물 화폐가 중심이 되지만 외국 화폐도 일부 사용했다는 점 여기서 당연히 외국 화폐는 당나라 화폐가 되는 것이죠. 수공업도 당연히 있겠지, 그지? 특히 도자기 생산 유명했다는 거. 광택나는 도자기. 그 당시 당나라는 당삼체라는 도자기가 유명했어요. 국제적인 교류를 했었던 나라가 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세 가지 색을 집어넣어서 채색한 도자기 당삼체가 유명한데 거기에 경쟁품이었을 정도로 광택나는 투명한 도자기가 아주 뛰어났다는 거. 발해. 중국의 황제도 총애했다고 하니까. 오케이. 무역 이건 뭐 살짝 보시면 되지, 그치? 예. 오, 발해관도 설치하고 떵저 후에 어느 왕 때겠어? 문왕 때, 그치? 대일 무역 계속 있었다는 점 교류하고 그다음에 신라와도 교류하는 거 신라도 맨날에 디귿 거란과도 교역합니다. 이 거란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란도. 그다음에 당나라로 가는 길을 조공도 이렇게 부르는데 넘겨보세요. 284쪽에 보이죠? 상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상경. 상경에서 거란으로 가는 거. 거란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서경을 거쳐 서경 압록부를 통해서 중국으로 가지요. 중경에서 서경으로 가고 또 요동성 쪽으로 가는 이거 우리가 조공도라 그래요. 조공도. 반면에 동경 용원부에서 쪽바리 쪽으로 가는 거 일본도라고 합니다. 일본도. 반면에 남경 남해부에서 신라로 가는 길 이 루트를 신라도라고 한다. 응? 어느 왕 때? 문왕 이렇게 때리지. 문왕. 오케이. 자 발해사의 모습 아까 했습니다. 토착지역 촌락은 고구려나 말갈족의 옛 전통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발해 문화. 발해 문화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고구려 요소, 당 요소, 또 독자적인 요소, 또 부여적인 전통, 도교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 되게 많은데 발해의 불교, 고구려 불교를 계승했음을 보여준다. 여러 기화문양이라든가 또는 막세라든가 아주 웅장한데 건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체크. 불교가 융성해서 전륜성왕을 자처한 사람 누구? 좀 아까 했네. 문왕 때 전륜성왕 자처했다. 기억체크 하시고 그 다음에 사찰도 많이 있다는 거 한번 살짝 보시되 문화재 특징 발해 영광탑 요게 지금 현재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석불도 있고 전불은 벽돌로 된 이런 의미예요. 벽돌전자. 그 다음에 이불병자상 같은 것도 고구려 양식이라고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리을도 조심하세요. 경교라고 불을 숭배하는 네스토리오스교 요것도 수용했다는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경교도 수용했다. 알아두셔. 285쪽 아래쪽에 리을 체크하시고 넘겨. 도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영향이기도 하고 또는 당의 영향이기도 하고 도교는 또 뭐 사상적인 차원에서 이 발해의 왕 중에 왕의 딸 중에 문왕의 딸 중에 정혜 공주하고 정효 공주가 있는데 문왕 문왕의 딸 중에 정혜 공주 이건 잘 알아두십시오. 정혜 공주 둘째 딸이에요. 그 다음에 정효공주 넷째 딸입니다. 정효공주 그 묘가 둘 다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근데 정혜공주 묘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거 음성 발음이죠. 그러니까 아, 정해. 요거 양성 모음이지. 아, 그러니까 요거는 용두산 고분군, 육정산 고분군 이렇게 좀 때려줍니다. 육정산 고분군에 있어. 고분군. 여기는 용두산 고분군에 있습니다. 용두산 고분군. 그런데 정해공주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의 모주림 천장 구조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 일단 굴식 돌방 흙 무덤인 거지, 그지? 흙 무덤. 여기에 아, 모주림 천장 구조. 어, 모주림 천장 구조. 여기서 사각고임이에요. 어, 사각고임 형태로. 그런 다음에 여기는 3년상의 장례풍습이 확인됩니다. 3년상 장례풍습. 풍습이 있고, 그 다음에 묘비, 묘지석 다 있어요. 어, 묘비. 있는데, 여기는 현재 벽화가 없습니다. 현재 벽화는 없다. 물론 벽화가 있었다 그래. 옛날에는. 근데 지금 뭐 파편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벽화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아주 벽화가 없다고. 어, 벽화가 있었다가 지금 현재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는 돌사자상이 발견됐거든요. 어, 돌사자상. 실팍한 근육질의 몸매. 여기 이제 고구려의 강건한 기상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 그래서 통으로 정해공주묘는 통으로 고구려 양식이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어, 고구려 양식. 전통을 많이 계승했다. 어? 단 여기서는 저건 없습니다. 아, 벽화도 없을 뿐더러 매직권도 없어요. 어허, 매직권. 여기는 도교적인 요소는 없다. 반면에 정효공주 무덤은, 정효공주 무덤은 동생 무덤인데, 용두산 고분군에, 이거는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 무덤. 그러면서 여기도 모주림 천장 구조입니다. 아, 모주림 천장 구조. 천장 구조. 사람들은 아유 벽돌 무덤인데 어떻게 이게 벽, 뭐, 모주림 천장 구조냐 그러면서 아니라고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저한테 배운 친구하고 또 노량진에서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하고 서로 친구인데 다른 학원 다닌 거죠. 근데 나한테 배운 친구는 모주림 천장 구조라고 배웠고 거기서 배운 친구는 모주림 천장 구조가 아니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어떤 게 맞습니까? 아, 그랬는데 모주림 천장 구조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그 친구가 강의했던 그 학원에 그 선생님이 강의했던 거를 이렇게 캡처를 떠와가지고 동영상으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니라고 했다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기가 막혀서 벽돌 무덤인데 어떻게 모주림 천장구조냐 벽돌이기 때문에 다 우두둑 떨어질 텐데 이건 모주림 천장구조가 아니다 구조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하, 정말 도대체 어떻게 그러고서 어, 동영상으로 찍게 하는지 이해가 될 수 없는데 벽돌 무덤이지만 평행고임이고 몰딩하듯이 평행고임이고 천장은 벽돌이 아니에요. 천장은 벽돌이 아니고 커다란 화강한 판석을 덮어놓은 겁니다. 그걸 모르고 천장까지 벽돌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큰일 나죠. 그래서 이거는 아 당연히 모지름 천장 구조입니다. 근데 평행고임식이야. 아하, 평행고임식. 이렇게. 그래서, 어, 요거는 1년상의 장례풍습이 있어요. 어, 1년상의 장례풍습. 풍습이 있고, 확인이 됩니다. 어, 묘비도 있는데, 묘지석도 있어. 묘지석. 여기 보니까, 어휴, 이런 매직권이 있더라 말이지. 그지? 매직권. 내가 이 땅을 사서 영생을 누리겠다. 아하, 그러므로 요거는 도교 관련 요소가 들어가 있다. 아하, 도교 요소. 도교. 우리 했듯이. 여긴 없는데, 매직권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벽화가 있게요, 없게요? 벽화 있습니다. 아하, 벽화. 있다. 12명의 인물도가 있어요. 인물도. 요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돌사자상이 없어. 돌사자상이 없습니다. 없다. 그러면 요거는 어느 나라 풍습이냐? 각각 벽돌 무덤인 거는 중국의 영향입니다. 중국. 반면에 모주림 천장 구조인 점은 요거는 고구려 양식이에요. 고구려. 그 다음에 매직권 있는 것은 도교 양식, 그치? 도교 영향이다. 이렇게 예, 알아두시면 돼. 단 여기에 사신도 그림이 들어있진 않습니다. 벽화에 12명의 인물도 이렇게 하례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게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 독특한 거는 무덤 위에, 무덤 위에 벽돌탑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벽돌탑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 그러니까 벽돌탑 밑에 무덤방이 있는 겁니다. 그건 불교 영향이에요. 불교. 탑으로 조성하는 거는. 그래서 정혜공주하고 정효공주는 굉장히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87쪽에, 86쪽에 정효공주 묘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학, 주자감, 오, 문왕 때라 그랬어. 그 다음에 빈공과에 급증한 경우도 있지만은 신라인이 더 많이 배출한다고 돼 있고, 그래서 둘 사이에 티격거렸던 거 뭐야? 요거 등재 서열 사건 같은 것도 터진다. 경쟁 관계였고, 정혜 공주묘와 정효 공주묘, 아, 사륙 별려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교 관련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륙 별려체는 네 자, 여섯 자, 대기류 형식으로 만들어진 화려하게 쓰여진 문체를 사륙 별려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조각을 보니까 이불 병좌상,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요거는 고구려 양식입니다. 석등도 마찬가지야. 상경에 아주 규모가 큰데 건실하죠. 기와 무늬도 다 고구려 양식이라고 봅니다. 밑에 치와라고 하는 것도 치미, 참 치미도 그렇고 다 고구려 양식. 용머리도 뭐 그런데, 근데 거기 보니까 건축 양식 있죠. 건축 양식에서 보면은 상경 용천부 있죠. 요거는 당나라 양식을 붙은 것이다. 그 다음에 도교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밑에 있죠. 주작대로. 여기 황성의 남쪽 문과 바깥쪽을 둘러싼 외성의 남쪽 문을 일직선으로 연결한 도로를 남쪽을 상징하는 방위수호신이 주작이기 때문에 황성의 궁궐터 남문과 이걸 바깥쪽을 외 둘러싸은 외성의 남문을 일직선으로 연결한 이 큰 도로를 이름하여 주작대로라고 했단 말이죠. 그치? 주작대로. 그러니까 이게 상경이라고 한다면 상경 자체는 당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당나라 장안성, 이거 고구려 평안성, 평양성이라고 그러면 안 돼. 당의 장안성의 영향을 받아서 모방을 한 거고, 주작대로가 있는 점은 도교 요소고, 그지? 도교. 단 상경에서 온돌 장치가 발견됐다. 온돌. 온돌 장치가 발견된 것은 고구려 양식입니다. 고구려. 그러니까 상경도 되게 다양하게 당 요소, 고구려 요소, 도교 요소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상경. 자, 그래서 온돌 장치. 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돌 문화죠. 중국도 농경 사회지만은 중국은 주로 탁자식 문화입니다. 우리 또 숟가락 젓가락 우리처럼 잘 사용하는 나라가 없죠. 심지어는 젓가락 같은 거 가지고 콩 옮기기, 뭐 초등학생들 그거 한다 그러대. 감각 기르기 위해서 동그란 콩을 젓가락으로 이제 옮기고. 오죽했으면 우리 무슨 음식점에 가면은 뭐 감자탕, 뼈다구 해장국 이런 거 올 때 그 당면 같은 걸 이렇게 넣어주는데 아주 잘 익어서 흐물흐물한데 그 밑바닥에 있는 것도 쭉쭉 미끄러지는 젓가락으로 그걸 건져 올려요. 아, 끊어지지 않게. 이런 것도 이제 뭐야? 아, 감각이지, 그치? 감각. 역시 감각, 손의 감각. 그래서 이 말초 신경을 잘 자극하고 활동이 활발하면 두뇌 회전이 또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하나는 좋은 애들이지. 참 온돌하다 그랬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냐면 중국은 탁자식 문화인데 우리 온돌 문화여서. 온돌이라는 건 이제 구두를 놓고 아궁에서 불을 뗀 다음에 그 구두를 방 바닥 밑에 통로를 이용해서 연기가 빠져나가게 하면서 온돌을 데워서 뜨뜻하게 지지는, 이렇게 이제 건강상으로도 좋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파트에 살아도 어때요? 소파가 있지만 소파 밑에 앉아가지고 소파 거기를 등을 기대고 팔을 얻는 용도로 많이 쓰지. 온돌이 이 적성에 맞는 거야. 오죽했으면 또 안방에다가 돌침대를 집어넣고 그래, 그지? 자, 그냥 넘겨보시면 288쪽에 정예공주하고 정여공주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별표하세요. 그분 정예공주 좀 약한 거야, 그지? 굴식 돌방 흙무덤인데, 그 다음에 모주림 천장구조고 묘비석 있고 사륙별려체로 돼 있고 3년상을 치렀다는 것이고 부부합장묘 돌사자상이 보인다. 단 현재 벽화는 없다는 거 알았죠? 다 고구려양식이라고 때리세요. 그 다음에 정효공주 무덤 동생 무덤인데 무덤 방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여기는 벽돌 무덤인데 벽돌 무덤의 위 상판은 화강암으로 덮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4개 면은 모두 벽돌로 조성이 되어 있지만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벽화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가운데 묘비가 있죠. 그래놓고 맨 오른쪽 그림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288쪽에 모서리를 줄여 들어간 평행고임 형식으로 줄여 들어갔고 그 위는 커다란 화강암 판석으로 덮은 거라 그랬습니다. 벽돌이 아니고요. 그런 다음에 인물도가 그려져 있고 여기서 벽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로 이제 회벽을 시멘트 미장하듯이 회벽을 딱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벽화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순장의 풍습도 좀 보입니다. 어쨌든 평행고임식 고구려 양식 벽돌 무덤인 것은 당뇨서 묘비 그다음에 묘지도 있는데 매직권도 있더라. 도교 요서로 여기는 1년상을 치렀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순장의 흔적도 보인다 그랬어. 31명의 인골도 수납이 됐기 때문에 순장의 흔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벽화는 있다는 거. 그다음에 글씨가 새겨진 벽돌도 있고 그 위에 고구려였던 불교 영향으로 탑장을 하더라. 탑장. 그 밑에 보이죠? 발의 영광탑. 고구려 불교 영향. 이렇게 해서 꼭 잘 정혜공주하고 정효공주는 육정산 고분군인지 용두산 고분군인지 헤헤헤헤헤 음성 모음. 효효효효효 양성 모음. 육정산 음성 용두산 양성 이렇게 음성 모음이다 이중 모음이지만 이건 양성 모음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특히 정예공주하고 정예공주는 이렇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88쪽까지 남북국 시대까지 봤습니다. 고생했고 우리 좀 이따가 5장에 가면은 289쪽에 봉건사의 발전 고려 시기가 나오거든요. 고려 시기를 제가 잘 한번 흐름 파악으로 읽어보게끔 넣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글씨 작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299쪽까지 이건 한번 쭉 고려 시대 전체를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을 읽어보시게끔 쭉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300쪽 본격적으로 내용은 고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후삼국의 정립과 고려의 민족 재통일이라는 부분부터 들어갈 거니까 잠깐 쉬었다 갈게요.